만나면 좋은 친구 MBC. 최능님, 궁극의 한판 간편 패스트푸드, 국민 메뉴 삼겹살까지 넘쳐나는 외식 메뉴의 홍수 속에서 오늘 뭐 먹지 고민스럽다면 저희 요리사를 믿고 맡겨주세요. 메뉴 선택 고민 없이 일단 믿고 맡겨라. 그날 엄선한 식재료에 요리사의 창의력과 진심이 더해져 보는 재미에 먹는 재미까지 두 배. 가심비 컵, 마음 사로잡는 코스 요리. 대접받는 느낌의 풍성한 잔치집 코스부터 작품 같은 달콤한 디저트 코스까지 연령별 식객들 취향 제대로 저격. 요리사를 믿고 맡기는 만큼 맛도 좋습니다. 완전 대접받는 느낌 드는데요. 진짜 좋았어요. 당신에게 맡깁니다. 이색 코스 요리 맛보러 출발. 남구 이천동의 한 식당. 어릴 적 외갓집에 놀러온 듯한 정겨운 풍경에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오케이, 굿. 산지 직송, 신선한 해산물 품질 점검 완료. 저녁 예약 손님 맞을 준비가 한창이다. 저녁은 제가 음식 종류가 많기 때문에 100% 예약제로 손님이 많으면 결국은 제가 그만큼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맛있는 또 음식을 해드리기 힘들기 때문에 항상 두 팀 아니면 세 팀입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인원이 적으면 세 팀, 만약 인원이 많으면 두 팀. 음식은 재료라는 신념으로 단 한 명의 손님이라도 마음 담아 정성껏 대접해야 한다는 것. 주인장의 오래 고수해온 철칙이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방장이 자신 있게 내놓은 메뉴는 제가 특별히 주문한 것. 디기 맛있어. 예, 디기가 아닙니다. 디기 맛있어. 예, 하나 좀 부탁합니다. 예. 디기 맛있는 첫 번째 코스는 입맛 돋을 해산물 요리. 제철마다 살통통하게 오른 홍게와 멍게, 오징어 등등 당일 공수한 신선한 재료만을 엄선해 손님상에 내놓는다. 코리아 트레디셔널 카우. 드시면 굉장히 시원해지는 부채살입니다. 맞추게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집 문화 자체가 어릴 때부터 가족들이 모여서 매일 뭐 잔치집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희들 어린 시절에 특별한 날 해먹었던 음식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해산물, 육류, 야채 등등 해가지고 코스에 따라서 뭐 한 7가지에서 9가지 정도 현재 고객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음식의 절반은 추억이라는 말처럼 어린 시절 풍성했던 잔치집의 추억을 살려 가족들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차려낸 한상. 식객들의 마음까지 충만해진다. 제철 음식, 즉 특히 해산물을 산지에서 직거래를 통해 가지고 와서 순수한 맛을 내도록 하고 아주 정성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재료의 본연의 맛을 잘 살리는 그런 식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 어떤 가정집에서 잔치집 분위기로 밥 먹는 그런 분위기라서 참 좋은 것 같고 사장님이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이십니다. 잡채도 잔치집에서 빠질 수 없는 단골 메뉴인데 귀한 송이가 절반 이상. 주인장의 인심을 가득 담았다. 자, 한 분 앞에 하나씩 100% 제가 직접 발효한 오리지널 청국장. 속 든든해지고 소화까지 잘 되는 청국장까지 먹고 나면 사장님, 맛있다 도착했나요? 식당 총지배인이자 주방장에서 마술사로 변신. 반갑습니다. 저는 저 마술사 서영학입니다. 요리로 입맛 사로잡고 마술로 마음도 사로잡았다. 마음이 같이 합칩니다. 이 합치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현재 계시는 곳에서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와.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저는 마술사 상둥이 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진심 담은 음식과 이렇게 소소한 재미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 이것이 서영학 사장의 변치 않는 마음이다. 사랑을 하는 거 드실래? 사장님께서 이렇게 웃음과 행복감을 주셔가지고 자주 오고 싶은 곳이에요. 코스 요리도 정말 맛있고 공연도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여기 왔다 가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 당신에게 맡길 두 번째 메뉴는 달콤한 디저트. 식사 다 마칠 때쯤 나오던 조형급 디저트가 이제 당당하게 주연으로 자리 잡았다. 이것은 디저트를 코스로 즐길 수 있다는데. 메뉴 구성 자체는 제가 그냥 제철 과일이나 야채 같은 거 주로 먼저 구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님들의 니즈에 맞춰서 준비를 해보려고 한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리 예약하면 서너 가지 디저트 코스를 맛볼 수 있다. 사장님 디저트 오마카세로 주세요.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어 눈으로 먹는 재미까지. 첫 번째 메뉴는 파인애플과 코코넛의 달콤한 콜라보, 이름하여 파인 코코 주빌레. 원래 대형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팔던 메뉴 중에 하나인데 그게 단종이 돼가지고 제가 약간 아쉬운 마음에 만들어봤고요. 여유롭게 즐기는 디저트 타임. 맛있어요. 다음 코스는 디저트계의 스테디셀러 프렌치 토스트다.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메뉴지만 이곳만의 특별한 레시피가 있다고. 프렌치 토스트 이용해서 만들어봤는데요. 프렌치 토스트 계란물에 숙성시킬 때 깔루아라는 커피 리큐를 이용해가지고 속까지 베이게 만든 다음에 프라이팬에서 내면 다 구워주고 설탕 한번 발라가지고 브릴레 한번 해드리고요. 하몽 슬라이스해서 올려드리고 버터랑 돼지감자만 이용해가지고 퓨레 만들어서 준비해드리고 마지막에 소금 살짝 뿌려드렸습니다. 마치 작품처럼 사진첩에 남기고 싶은 비주얼. 촉촉 폭신한 토스트에 돼지 감자칩과 퓨레가 맛을 돋우니 단번에 입속으로 직행. 디저트의 지갑녀는 20, 30대 여성들 취향 제대로 공략했다. 파인애플 세이지라는 재료가 들어갔다 했는데 그게 되게 처음 먹어보는 거라 되게 신기하고 좋았어요. 부들부들한 토스트랑 돼지 감자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처음 먹어보는 조합인데 너무 맛있었어요. 세 번째 코스는 짭짤한 데저 토마토 소르베와 바질 스펀지, 타피오카 펄로 구성된 디저트. 마지막 코스는 당귀 마카롱과 시리얼 밀크로 맛을 낸 오븐 샌드, 그리고 입안을 개운하게 해줄 콤부차 되겠다. 당귀를 냉침시켜가지고 향을 우려낸 다음에 그 가나슈 만들어서 마카롱 사이에 샌드해드리고요. 콤부차를 녹차 베이스로 만든 다음에 바닐라 빈이랑 그리고 당도를 제가 원하는 만큼으로 조절을 해봤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사장님의 친절한 설명까지 들으니 먹는 재미 두 배. 처음에 디저트 메뉴가 나왔을 때는 어떤 재료가 들어간지 잘 몰랐는데 사장님께서 설명 잘 친절하게 해주셔가지고 그 맛을 느끼고 향기도 계속 맡아보면서 먹었던 것 같아요. 향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커피. 이곳에선 아주 독특한 커피를 맛볼 수 있다. 카페라떼에 생크림을 올린 뒤 고소한 들기름으로 마무리. 들어는 봤나 들기름 커피. 제 선생님의 할머니께서 이제 충남 쪽에서 직접 농사를 지으시는데 그걸로 이제 직접 들기름을 짜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들기름이잖아요. 그 들기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 번 정도 짜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향도 좀 더 부드럽고 은은한 향이 있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커피 향과 들기름 향의 조합.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들기름 커피는 이곳의 시그니처 커피 메뉴라고. 쓴 커피를 잘 못 먹는 친구들도 주변에 많은데 들기름 커피는 진짜 남녀노소 누구나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달한 맛도 있고 짭짤한 맛도 있고 들기름 향기랑 되게 잘 어울렸어요. 뭐 디저트도 예전에는 그냥 뭐 커피랑 같이 먹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코스로 먹으니까 이것도 요리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엄청 즐거웠던 것 같아요. 다음에도 또 올 것 같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행복해야 음식 맛도 좋아지고 먹는 사람도 행복해집니다. 가심비 자극하는 2세 코스 요리, 오늘도 당신에게 내 입맛을 맡깁니다.
뜨거운 불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짜장면. 에? 이렇게 뜨거운 면을 돌판에? 닭갈비가 올라간 판이 특이한데요. 굽는 판이 다르면 맛도 다르다나 뭐라나. 돌에 어떤 열기가 있기 때문에 그 육즙이 이게 고기 이게 잡고 있다니까요. 고함이 있어가지고 훨씬 맛이 부드럽고. 뜨거운 돌판의 맛 소개합니다. 양구군 방산면 양구 백저만큼 유명한 짜장면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뜨거운 가스불에 달궈지는 돌판. 어? 그런데 음식이 없는데요. 주문이 들어왔을 때 예열을 합니다. 그냥 10분 이상 소요가 되거든요. 10분 이상 데펴놔야지만이 그 드실 때까지 손님이 드실 때까지 뜨끈뜨끈하고 그런 면을 아주 따뜻한 면을 드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곳의 또 다른 맛의 비결은 바로 수타면. 요즘 이렇게 수타로 면을 뽑는 식당은 흔치 않은데요. 봐도 봐도 신기한 수타면. 반죽한 후에 면으로 만들기까지 꼬박 일주일이 걸린다고 하네요. 처음에 반죽을 해가지고 24시간 동안 냉동을 시켰다. 그걸 다시 24시간 지나면 냉장고로 옮겨서 5일에서 6일 정도 슬슬 겉에만 슬슬 녹으면서 숙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짜장 양념을 만들 차례. 뜨거운 불길 속에서 가진 채소와 해산물이 지글지글 보글보글 익어갑니다. 화려한 손목 스냅으로 골고루 불맛을 입히는데요. 어? 뭔가 비법 양념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 사이 다 삶아진 면. 차가운 물에서 재빨리 씻어줍니다. 그리고 미리 만들어둔 양념에 면을 넣고 한바탕 빠르게 볶아내는데요. 주문과 동시에 서서히 달궈진 돌판. 면발이 눌어붙지 않게 살짝 데친 숙주를 깔고 짜장면을 넣어줍니다. 와, 이 소리! 돌판이 데펴져가지고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 짬뽕,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짬뽕 국물과 간짜장과 짜장을 조합해서 섞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번에는 짜장 친구 짬뽕. 역시 중화요리는 손맛과 불맛으로 보기만 해도 입맛을 자극하는데요. 아니, 그런데 국물이 있는 짬뽕은 돌판에 어떻게 담을지 궁금하네요. 아, 국물이 적은 볶음 짬뽕. 자작자작하게 볶아진 양념에 삶아놓은 면을 넣고 한 번 더 볶아줍니다. 지글지글 소리까지 맛있는 돌판에 담아내는데요. 야, 군침 저절로 도는 비주얼.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받고 젓가락 대신 카메라를 드는 손님들. 이런 건 역시 카메라 속에 고이고이 저장해둬야겠죠. 그리고 먹기 시작하면 바닥이 보일 때까지 젓가락이 쉴 새가 없는데요. 지글지글 돌판 짜장까지 등장. 평범했던 짜장면을 돌판에 담았을 뿐인데 뭔가 특별하고 더 맛있어집니다. 맛있게 먹는 마지막 비법은 바로 밥. 남은 양념에 밥을 넣고 비빔밥인 듯 볶음밥인 듯 마무리를 해줍니다. 비주얼이 되게 보시다시피 화려하고요. 이 지글지글 소리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일단 돌판을 달궈서 음식이 나오니까 처음에 이제 뜨거운 걸 먹잖아요. 그러니까 다 먹을 때까지 뜨거워요. 그래서 계속
그 처음 뜨는 숟가락처럼 처음 뜨는 젓가락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두 번째 돌맛을 찾아간 곳. 춘천을 대표하는 맛 닭갈비입니다. 손질해 놓은 닭고기에 양념을 하는데요. 다 같은 맛 같아도 닭갈비 집마다 다양한 비법 양념이 있습니다. 저희는 한 20가지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 특제 양념이죠. 닭하고 맞는 약초들이 흔히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어린이용, 또 매운 거 못 드시는 어르신들, 밑간만 한 닭갈비가 또 이렇게 나가죠.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이 기계는 뭔가요? 돌 구이는 이제 잘 익고 손질이 좋아하시는데 이제 돌 양념에 붙으면은 닦기가 힘들더라고요. 손으로 닦는 것은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제 돌을 닦는 거를 제가 만들게 됐습니다. 어떻게 닦을까 하게 생각하고 다니다가 그 레미콘 차 지나가는 보고 그 착안해서 이렇게 만들게 됐어요. 지금도 여전히 시끄러운데 이제 손님들은 좋은 의미로 아 자연의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죠. 반질반질한 조약돌, 돌 관리에 세심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콩기름으로 숙성시킨 조약돌에서 구워야 파지도 눌어붙지도 않습니다. 한 3개월 정도는 이제 제가 그 보관을 했다고 했어요. 이게 기름 같은 데다가 코팅을 시켜서 사용하거든요. 바로 가서 사용하면 힘들어요. 식당 한쪽에선 손뜨개가 한창인 사장님 어머니. 털실로 수세미를 만들고 계십니다. 손님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하네요. 손님들이 이제 포장해 가시거나 이제 택배 하시면 주문하시면은 요거하고 이제 설명서를 같이 하나씩 넣어드려요. 조약돌도 주문과 동시에 예열이 필수. 돌이 뜨겁게 달궈져야 손님들이 고기 굽는 시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돌을 불순물도 제거하고 돌을 달궈서 나가야 고기를 금방 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열을 하는 거예요. 달궈서 나가는 거예요. 깨끗하게 닦아둔 조약돌을 예열하면서 한 번 더 닦아주고 이제 어느 정도 구울 준비가 되면 숯불과 함께 손님 상으로 출격. 야, 이 소리 들리시나요? 닭고기를 올리자마자 지글지글. 조약돌로 한 번, 입맛 돋우는 소리로 또 한 번. 배고픈 손님들의 입맛에 유혹하는데요. 육즙까지 가득. 첫째는 고기를 많이 타는 걸 안들 좋아하시잖아요. 훨씬 안 타요. 이렇게만 보시면은 거의 하나도 안 타게 드실 수 있어요. 보통 숯불 닭갈비는 양념이 타거나 눌어붙어서 고기 굽는 데 꽤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정말 타지 않고 잘 구워지네요. 과연 맛은 어떨까요? 와, 이 양념이 더 들어가니까 육즙이 그냥 진짜 말도 안 되게 그냥 입에서 녹네요, 녹아, 고기가. 비법 소금에 콕 찍어 먹으면 담백한 닭고기의 풍미가 더해집니다. 이게 돌로 하니까 전혀 탄 게 하나도 없으니까 탄 맛도 안 나고 오히려 육즙이 강해서 입안에 먹으면 바로 육즙이 터져가지고 정말 맛있네요. 천천히 달아올라 오랫동안 열기를 느낄 수 있는 돌판. 화끈한 불맛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뜨거운 맛인데요. 평범한 속에서 찾은 특별함. 그리고 오랜 시간 노력해서 얻은 주인장들의 열정이 담긴 맛입니다. 이곳은 삼척시 도계읍의 한 교회.
평온한 겉모습과 달리 굉장히 분주하고 바쁩니다. 식당 안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북적, 규모도 어마어마. 아니, 지금 대체 뭘 만들고 계신 걸까요? 이게 다 뭔가요? 이게 저기 짜장 재료. 네, 뽑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중국집도 아니고 교회에서 웬 짜장? 이건 무슨 조합인가요? 아, 저희가 그 매달 도계 노인 복지관에 생일 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일 봉사를 하러 오다 보니까 노인 복지관의 관장님께서 노인들을 위해서 짜장면 봉사를 해줄 수 있으시냐고 말씀하시기에 저희가 흔쾌히 해드릴 수 있다고 해서 작년에 짜장면 봉사를 했는데 호응도가 너무 좋았기에 원래 또 다시 부탁하시기에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고개적 어르신들 맛있게 드시라고 만드는 음식의 정체는 우리의 국민 음식 짜장면. 아니, 그런데 다시 봐도 양이 심상치 않네요. 양이 어마어마해요. 이게 오늘 200인분 이상. 네. 200인분? 네네. 무려 200인분. 아니, 이 정도 양을 만들려면 손도 여러 필요할 텐데요. 인원은 충분한가요? 얼핏 보기엔 꽤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긴 한데 말이죠. 남자들은 한 6명 정도에서 가지고 봉사하고요. 나머지 여성 회원들이 한 10명 이상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은 남자들이 좋아하십니까? 아, 그렇진 않고요. 그 주어진 일을 우리 이제 그 여성 회원에서 얘기하게 되면은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함께 팔을 걷어붙인 봉사자는 20명 남짓. 그렇다면 어디 보자. 한 명당 10인분을 만든다는 말인데 와, 만만치 않은데요. 7시 여럿이 회원들하고 이런 것도 하고 재밌어요. 이때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 발견. 오늘 대접받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봉사활동에 무척 적극적인 분이시라네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봉사는? 저는 그때부터 나무 얻어먹고 살았거든요. 부모 행기 없이 살다 보니까 그래서 아, 나도 그걸 갚자면은 나 봉사를 해야 되겠다 하고 그랬어요. 받은 만큼 베풀고 싶은 어르신의 따뜻한 배려. 봉사활동엔 남녀노소, 나이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웃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발벗고 나선 사람들. 아니, 그런데 봉사자들만 북적북적. 짜장면 드실 어르신들은 통 안 보이네요. 어르신들은 2층에서 신나는 노래 삼매경. 흥겨운 리듬 속에 마치 노래교실 마냥 박수치고 따라하고 추임새에 목청껏 외치는 즐거운 시간. 이렇게 다 함께 한자리에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오늘 2024년 도계 장로교회 노인대학 입학식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만학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선 250분의 우리 어르신들의 열정과 도전에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계 노인대학 입학식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 어르신들. 와, 이렇게 많은 신입생들이라니. 배움에 대한 열정만큼은 28 청춘입니다. 아니, 그럼 아까 열심히 짜장면 봉사하시던 어르신도 혹시 학생이신가요? 그 노인대학에 입학한 학생 아니에요? 학생이지만은 장 봉사하고 있어요. 이제 노인 복지관 생기고 그때부터 장봉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음식 준비는 거의 막바지. 와, 저거. 저 윤기 자르르한 짜장 소스 좀 보세요. 군침이 절로 도는 비주얼. 그건 그렇고 하고 많은 음식 중에 왜 하필 짜장면일까요? 그 어르신들께서 그 짜장면을 드시러 시내 오시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 가서 짜장면 해서 드리면 너무 행복해 하시고 또 다시 한번 더 먹어보고 싶다고 이렇게 좀 말씀하시고 해서 아, 그 보람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이 만드는 짜장면 맛은 삼척에서 소문이 자자할 정도라는데요. 자, 이제 아낌없이 듬뿍 담고요. 짜장면에 요거 빠지면 섭섭합니다. 삶은 계란과 채썬 오이, 그리고 디저트까지. 이 정도면 어르신들 배불리 드실 수 있겠죠? 넉넉하게 좀 준비하셨어요? 네, 보통 우리가
100명이면 한 140명으로 추정하거든요. 200명 정도 모이게 되면 250명 정도 추정했습니다. 말 끝나기 무섭게 어르신들 입장. 입학 직날 먹는 짜장면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게다가 소문난 짜장면인 만큼 그 넓은 식당이 금세 만석입니다. 면발 불지 않게 바로바로 내가는 것도 맛의 포인트. 와, 이 짜장면은 진짜 맛있겠다. 어우, 배고파. 나도 여기 입학을 해야 되나, 어떡하지? 자, 일사천리 움직이는 봉사단원들. 그 틈에 낯익은 얼굴도 보입니다. 앞치마가 생각보다 잘 어울리시네요. 그만 가고. 우리 자유총연맹에서 봉사단에서 와서 계속 이렇게 봉사를 해주신 게 너무 또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달에도 제가 와서 같이 배식 봉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 봉사의 결과는 항상 보람을 느끼는 거고요. 저 시장이지만 시장이기 이전에 봉사자로서 또 어르신들 모시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 하나부터 열까지 재료 아끼지 않고 정성 가득 담아 만든 짜장면. 어떠신가요? 입에 맞으시나요? 뭐 고기도 많이 들어가고 잘 만들었네. 참 노인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봉사하시는 분들 건강 챙기면서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한 그릇 뚝딱 드시니 보는 사람들도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함께 힘을 모아 준비하고 다 함께 나눠 먹으니 더욱더 맛있고 좋은 에너지가 어우러집니다. 봉사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의 손이 닿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 채워주시니까 우리 삼척시가 따뜻한 삼척시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봉사를 하러 오면 그 저희가 얻어간 게 더 많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짜장면 그릇을 대접했을 뿐인데 너무 고맙고 맛있게 드시는 데서 항상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겐 흔하디흔한 짜장면 한 그릇일지 몰라도 오늘도 정성을 치워 면을 삶고 소스를 만든 자원봉사자들. 세상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소중한 한 끼입니다. 어르신들 맛있게 드시고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우리 봉사자 여러분 파이팅! 한평생 열심히 살아온 어르신들에게 소중하고 행복한 추억을 남겨드리고자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뭉친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맛이라 자부하는 이 짜장면까지. 따뜻한 밥 한 끼의 가치를 배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봉사단의 짜장면은 앞으로도 계속 되겠죠? 봄바다에 드리우는 숨막히는 긴장감. 그 끝에 외치는 환호성이 있으니 도다리다. 쌍거리. 쌍거리다. 여기도 도다리, 저기도 도다리. 여수 앞바다의 풍호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가족들끼리 오셔도 뭐 충분히 쉽게 편하게 할 수 있는 낚시라서 아마 또 마리수가 많이 나오는 날은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 올라오니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처음 하는 사람. 어찌됐든 이제 여수 이렇게 바다 풍경도 보면서 휴식하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봄바다의 전령, 도다리 낚으러 떠나볼까요?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이른 아침, 배들이 빼곡하게 정박된 항구로 강태공들이 몰려듭니다. 짜릿한 손맛 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빈속에 달려오셨다고요? 뜨끈한 떡국으로 속을 든든히 채우고 이제부턴 풍호의 바다로 떠나볼까요? 지금 봄이 돼서 봄도다리 잡으러 왔습니다. 지금 기름이 꽉 차고 살이 올라서 굉장히 기름지고 담백하고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넓디넓은 바닷속에 숨은 도다리 찾기 미션. 포인트는 과연 어딜까요? 오로지 선장님의 경험과 직관에 따라 목적지가 정해집니다. 그 머랫발, 그리고 좀 짱이 진흙발은 안 되고요. 이런 바지락 같은 거 있는데, 근데 짝발,
그렇게 땅이 깡깡한데 그런 데서 굉장히 많이 서식을 하죠. 저 다리가 산란하러도 오고 그가 먹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먹고 그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오늘도 도착했습니다. 한번 잡으시고 오늘도 멋진 하루 하여튼 보내시게요. 도다리는 줄낚시로 많이 잡습니다. 지렁이를 바늘에 끼워서 줄을 내려보낸 뒤에 양손에 든 줄을 위아래로 흔들어서 도다리를 유인하는 방법인데요. 채비가 워낙 쉬워서 초보자도 즐길 수 있답니다. 어때요? 입질이 좀 오나요? 쌍거리! 쌍거리다! 동시에 두 마리를 낚은 행운의 주인공! 시작이 아주 산뜻한데요. 첫서부터 두 마리씩 올라와가지고 아마 제가 장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 개를 감잖아. 네. 편하게 들고, 편하게 들고, 한 손 들고, 한 손 올리고, 지그재그로. 근데 이게 좀 빨리빨리 이렇게 하다가 또 한 번 슥 들어보고, 또 슥 들어보고, 들 때 무게감이 느껴져. 쪽집게 강습까지 받았으니 성과가 있어야 할 텐데 파이팅 하시죠. 오, 잡았다. 왔어. 이런 데 없으면 안 되는데. 오, 잡았다. 잡았다. 알려주신 대로 토도독하네요. 초보자분들도 이제 옆에서 설명해 주시고 또 옆에 분들이 이제 많이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해보면은 생각보다는 쉬운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해보시니까 좀 어떤 것 같아요? 이 낚시 매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느끼셨나요? 재밌어요. 이제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어찌됐든 이제 여수 이렇게 바다 풍경도 보면서 휴식하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바다 내음 진하게 느끼면서 짜릿한 손맛까지 보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겠죠. 도다리다. 사이즈 좋다. 우와 대박. 우와 대박. 아까 그런 몇 가지 이거. 사이즈가 똑같아요 이거. 우렁 처남성과 함께 시작된 도다리 행렬. 줄을 내려보내기 무섭게 입질이 오고 숨쉴 겨를도 없이 당겨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귀한 몸값의 도다리. 도다리 잭팟이 제대로 터졌습니다. 일단 뭐 낚시 경험 많이 없으신 분들도 뭐 지렁이만 깰 수 있으면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마 또 마리수가 많이 나오는 날은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 올라오니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처음 하는 사람들. 도다리 낚시는 손맛도 중요하지만 회 찾아서 같이 가족들끼리 나눠 먹고 그리고 뭐 또 지금 이틀밖에 못 먹는 도다리 숯국이나 뭐 그런 먹는 즐거움이 크죠 아무래도. 자 그렇다면 드디어 바다의 본맛을 볼 시간인가요? 고소하고 담백한 도다리의 맛을 느끼려면 회로 먹는 게 제격. 더 맛있게 먹는 비법 양념까지 알려주신다고요? 맛있게 드시려면 이 도다리의 옆에 붙어 있는 지느러미 살을 아주 얇게 다져서 다지거나 믹서기에 갈아서 된장하고 섞으면 훨씬 맛있는 도다리 회를 드실 수 있습니다. 어디요? 갓 잡아 올린 신선도 100%의 도다리를 배 위에서 맛보는 기막힌 순간. 도다리 낚시의 참맛이 여기 있겠죠. 나간다고 더 맛있네. 만선의 기쁨을 안고 항구로 돌아온 배에서 도다리 미식 본격적으로 즐겨볼까요? 대표적인 흰살 생선으로 단백질 함량이 뛰어나고 비린맛이 적은 도다리는 어떻게 요리해도 맛있지만 봄 쑥과 함께 끓이면 최고의 조합이고요. 새콤달콤 양념에 버무린 회무침도 빼놓을 수 없겠죠. 미역국이나 쑥국 끓일 때 생선을 보통 다른 뭐 유명 셰프님들은 이제 뭐 영양분이 상한다고 팔팔 끓는 물에 넣는데
처음부터 넣고 끓여서 그래야 국물이 진하게 우려 나오니까 처음부터 넣고 끓여서 쑥은 먹을 때 무 같은 거를 많이 넣으면은 국물이 시원하지 않고 달달한 맛이 나기 때문에 무나 양파 같은 거를 안 넣고 전 사용을 안 해요. 도다리 쑥국과 또 도다리 회 참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낚시로 소진된 에너지를 끌어올려주는 영양 만점의 선상만찬. 향긋한 봄맛 마음에 드시나요? 정말 네, 도다리 쑥국 시원하게 잘 끓이셨네요. 집에 가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네요. 그럼요. 뭐든지 북적북적 같이 먹어야 더 맛있잖아요. 바다의 맛, 봄날의 맛으로 나른했던 몸에 원기 충전 완료했습니다. 밤도다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 4월 중순, 또 좀 늦게까지 하면 5월달까지도 합니다. 하나, 봄을 알리는 도다리이기 때문에 오셔서 맛있게 좀 드시고 가시고 또 여수 구경도 많이 또 하시고 가시고 또 정말 정말 도다리 맛있습니다. 봄을 알리는 도다리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봄바다에 나타난 반가운 전령 도다리를 만나기 위해선 굳이 먼 바다로 나가는 수고도 화려한 낚시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봄을 즐길 마음의 여유만 있다면 바로 지금 여수 바다로 떠나보세요. 배드민턴은 내가 평생 걸어온 길이고 우리 아이들이 걷고 있는 길이고 저는 다시 태어나도 배드민턴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정소영입니다. 저게 아웃됐네. 더 손목을 더 써가지고 더 강하게 빡 때려야 되는데. 아이고 진짜. 김제중앙초등학교에 배드민턴 그 팀을 육성하는 학교였거든요. 근데 막 배드민턴이 좋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체육관을 막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감독님이 너 키가 너무 작아서 안 된다고 그냥 가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매일매일 찾아갔지 이제 체육관을. 그랬더니 감독님 너 그렇게 하고 싶어? 그래요. 네, 저 이거 좋아요.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전국대회 나가서 성적 내고 이제 국가대표 발탁이 돼가지고. 한번 보실래요? 저 옛날에 운동했을 때 그런 모습들. 올림픽 끝나고 결혼했거든요. 아이고 신랑이랑 이제 결혼한다고 신문 기사도 났던 것도 엄마가 또 다 해놓으셨네 이렇게 또. 신랑은 보령시 체육회에 지도자로 활동을 하고 세 딸 모두 배드민턴 선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맨날 체육관 이제 데리고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드민턴을 접하게 되고 시키지 않아도 우리도 선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집에서만큼은 좀 운동 얘기를 안 하고 싶다. 하지 말아줘라. 엄마 아빠는 집에 오면 엄마 아빠지 선생님이 아니다라는 애들이 그래가지고 단 한 번도 애들하고 배드민턴을 치러 간 적이 없어요. 아 이건 저희 큰딸이 이번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가서 금메달 딴 메달입니다. 제가 마산에서 생활할 때 그때 집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저는 올림픽 메달을 잃어버렸습니다. 딸이 또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가지고 그게 조금 더 마음이 위안이 되는 그런 메달입니다. 딸! 안녕. 운동 나왔어? 응, 경쟁 나왔어. 운동을 하면 일주일이 힘들겠네, 딸. 대회 준비해야 되잖아. 야, 진짜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딸 얼굴 보니까 좋으네, 엄마가. 야, 사랑해. 엄마도 딸 사랑해. 화이팅!
가족들이 다 모이는 건 1년에 4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도 셋 다 같이 한 길을 걸어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뛰어! 출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종목의 선수들이 이곳에 와서 과학을 접목을 시켜서 지구력이라든지 유연성이라든지 순발력이라는 걸 일단 측정을 하고 거기에 피드백을 과학센터 연구원분들이 주시고 선수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과학센터입니다. 아, 저는 여기 전주 성심여고에 2015년도에 와가지고 지금 9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선수 생활 할 때는 저 혼자만 열심히 하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 운동을 가르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아이들의 그 이제 뭐 컨디션이라든가 아이들 부상 염려라든가 그리고 심리적인 것들 그런 것까지 다 하나에서 여기까지 또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런 부담감도 또 있죠. 다시 따다! 그렇지. 빨리 뛰어 얘들아! 너. 여기서만이 다는 아니니까 다른 데 가서도 이제 사랑을 받고 이쁨도 받고 그래야 되니까 인성을 좀 가장 먼저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그만큼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항상 나한테 따라오기 때문에 항상 최선을 다해서 코트에서 뛰라고 합니다. 평소 훈련 시즌이 아닐 때도 되게 열정을 가지시고 저희랑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어딜 가든 항상 저희 먼저 생각해 주시는 거에 감사하고 선생님이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신 것처럼 저희도 열심히 해서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겠습니다. 배드민턴의 매력은 정교하게 자기 자신이 기술을 구사해서 그걸 포인트로 연결해서 득점을 할 수 있는 득점을 만드는 그런 찬스? 그런 것들이 배드민턴의 매력이라기도 하고 애들이 전국대회 가서 우승하고 뭐 개인전, 단체전 그런 데서 좋은 성적을 내면 저도 그만큼 보람이 또 느끼고 허리를 제쳤다가 허리를 더 앞으로 써줘야지 자꾸 뺐다가 더 써. 예? 저에게 배드민턴이란 어떻게 보면 제 삶의 전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배드민턴을 놓지 않고 계속 끊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배드민턴을 너무 사랑하는 제 삶의 전부라고 저는 지금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들아, 오늘도 고생했다. 네. 성심, 성심. 성심! 배고파. 빨리 가서 밥 먹자. 그래. 응? 빨리. 자주 좀 사라. 아니야, 뭔 자주 사. 맨날 나한테 사래. 맨날 나한테 사래. 진짜. 먹겠습니다. 야, 맛있게 먹어라. 일단 잘라놓고 국물 시원하게. 한 45년 된 친구예요. 맨날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얼굴 보면서 붉히면서 싸우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마음의 결이 이쁜 친구예요. 그래서 항상 내 자신보다는 우리 친구들을 먼저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을 먼저 또 챙겨주고 친자매 같고 저한테는 자부심이에요. 이 친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 힘을 얻고 같이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친구들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키가 작아서 어른들 말씀에 콩나물을 많이 먹으면 키가 큰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콩나물을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콩나물국밥을 좋아해요. 네.
8월에 이제 파리 올림픽인데 우리 소영이를 닮았으면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꼭 따리라고 우리 친구는 생각을 한다. 감사합니다. 힘내라고 해줄게. 제게 소울푸드는 배드민턴 코트입니다. 코트에 섰을 때 힘이 나는 것처럼 힘든 하루를 보내고 이 음식을 먹으면 나를 다시 뛰게 하는 힘을 주는 그런 음식입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전라북도 배드민턴 발전을 위해 좋은 선수를 많이 배출하고 좋은 지도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